이렇게 신고가 나왔을 때는 꼭 손절가를 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종목을 살 때는 현재 가격 유지한다든지 손실이 안 날 위치 그런 자리가 좋습니다. 200% 300% 터지는 경우는 신고가에서 터지기 때문에 그러면 AI도 역시 마찬가지고 로봇주도 보면은 대부분 회사가 매출이 작고 순이익이 별로 안 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대이짱 김영옥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스트리트 파이터 대이짱입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을 하고 나면 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데 아직도 제가 성격이 급해갖고 중간에 자르네요. 아 그러게요. 아니 그 이 투자의 고수가 되려면은 성격이 좀 이렇게 여유 있고 느긋해야 된다 이렇게 네. 들었는데 급하시네요. 말은 좀 그렇게 좀 천천히 한다고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하는데 네. 보면 막 경상도 사나이. 네. 자 오늘 먼저 우리 지난주에 이제 오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네.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뭐 그런 종목들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네. 또 그렇게 상승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 됐던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대장 과연 잘하는지 또 그런 게 한번 보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아 이런 차트 이런 뉴스와 이런 모양에서는 이런 섹터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하락하고 그렇게 공부 차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종목이 아니다 생각해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저번 주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 보면 최근에 개인이 매도하고 기관의 외국인의 수급이 좋고 이 공간이 열려 있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죄송합니다. 이 공간이 열려 있을 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했던 이 강남 자리고 입행선 즉 건물들이 발아냈을 때 수급이 따라준다면은 매수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완벽하게 열려 있고 또 기간 조정 거쳤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사주면은 그냥 여기서는 한 5% 1% 오를 금액으로 갖고 여기는 조금만 사면 이렇게 쭉쭉쭉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만약에 물이 있다 하더라도 물타기 가능한 차트.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지금 올랐음에도 더 물타기 해도 된다. 예, 약간 밀렸을 때. 꼭 따라가지 때. 말고. 예, 이 종목은 그렇게 됐고 카카오하고 똑같은 같습니다. 카카오도 보면은 카카오도 그런 모양 그랬죠. 그리고 카카오는 약간 카카오는 다시 또 네이버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기아차하고 현대차를 제가 추천했죠. 추천한 이유는 역시 수급이 들어왔고 개인이 매도하고 있었고 자 여기서 제가 말했던 이렇게 강남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다. 자 올해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 조달만 잘 된다면은 또 매출이 늘고 순이익이 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때 매수 못 했다 하면은 혹시 조정이 온다면은 매수 가능하다. 자 기아차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 맞췄죠. 그다음에 기아차, 현대차 똑같이 움직입니다. 네. 자, LG전자, LG전자도 라이브할 때 설명했지만은 매출도 늘고 올해 정도 상당히 순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최근에 보면 개인이 매도하고 수급이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에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인재는 올라가게 되면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또 매수 지금도 매수가 유효합니다. 아 지금도. 예. 그다음에 제가 KB금융, 증권주 금융주는 제가 하락 매도를 하고 싶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지수가 급등하다 보니까 시총이 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약간 빠지진 않고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유라면은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를 게 아니라 이제는 조정을 받을 예. 것이다 하락으로. 예. 신규 매수는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종목은. 네. 위험이 많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덴티움. 이 종목 제가 언급했는데 여기서 언급했는데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 특징이 뭐냐면은 지수가 좀 횡보할 때 이렇게 급등하면은 지수가 상승할 때는 이런 종목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꼭 특히 테마주 같은 경우도 테마주나 이런 종목은 지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지수가 오른다 해가지고 이런 종목은 더 가는 게 아니고 지수가 좀 하락할 때 테마주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같은 경우가 로봇 쪽 하락한 이유가 지수가 오르니까 하락한 거고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내린다면은 다시 로봇주나 AI 주식 위로 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와 테마주는 같이 가지 않는다. 지수가 오르면은 테마주는 죽고 지수가 횡보하든지 하락하면 테마주가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 종목도 현재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가 유무하다. 보유라면은 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건 결과적으로 뭐 약수익에서 이렇게 그리고 단기간에 이런 무거운 종목들이 크게 수익 났으면 한 번 정도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12만 원 정도 찍었다면은 그때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천화학. 자, 유천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리포터 보면 뭐 2차 전지 이렇게 뭐 한국에서 최초로 무슨 뭐 양산 이런 뉴스로 이제 제가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손절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예산이 신고가 나오고 수급이 뒷받침 안 되니까 이제 결국 이게 못 간 경우입니다. 왜냐면은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간은 들어왔지만은 약간 그런 종목이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부분에 제가 샀죠. 샀는데 여기서 이렇게 끊기고 거래가 이렇게 죽으면서 끊기면은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여기를 추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손절했습니다. 일부 가지고 있고요. 조금만 아,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다시 돌아선다면은 다시 매수를 노려보고 이제 여러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를 잘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나왔을 때는 꼭 손절가를 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꺾일 거라고 예. 더 오르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바로 예 잘라야죠. 그럼 이런 경우 잘못하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요 부분까지 밀릴 수가 있거든. 32,000원 이렇게. 그럼 손실이 크니까 이런 모양 그리면은 그냥 여기서 거래량을 딱 보세요. 거래량이 네. 이렇게 죽는다면은 여기서는 거래량 죽을 때도 여기서 거래가 죽는 거하고 밑에서 빠져서 거래 죽는 거하고 다르게 파악해야 됩니다. 신고가 근처에서 거래 죽는 거하고 하락 한 단계 하락한 경우는 거래 죽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다. 요거는 제가 저도 손절했습니다. 이 종목은. 네. 그다음 풍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풍산도 언급했는데 왜 언급했냐면 개인이 팔고 신고가 근처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절대 무수할 필요 없습니다. 기관들 기관이나 외국인들 많이 샀을 때 이런 가격에 만약에 다시 밀린다 그러면 또 사와 더 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의외로 안전합니다. 이런 자리도 안전하겠지만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줄 때 자리도 그냥 기관 외국인 믿고 이렇게 매수하면 됩니다. 매수는 어떻게 하냐? 약간 이렇게 눌림을 줄 때, 눌림을 줄 때, 음봉 나올 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자리. 또 이렇게 하면 너무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지금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이게 큰 거래량이 한 번씩 터지죠. 그럼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종목도 약간 밀렸을 때 매수도 유효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OCI 제가 언급했죠. OCI라는 종목은 특징이 뉴스에 좀 민감합니다. 태양광 거기에 따라서 세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단가가 오르고 내리고 따라서 움직임 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위로 봐야진다. 왜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지금 계속 사주고 있거든요. 기관이 중간중간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도 괜찮다. 첫째 종목을 살 때는 현재 가격 유지한다든지 손실이 안 날 위치 그런 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는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예약할 때가 있죠. 그다음 KCC라는 종목 제가 추천했는데 자, 이 종목 역시 앞으로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매수해도 되는 유효합니다. 이 종목들. 차트상 보면은 현재 충분히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 자 이거는 제가 하락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강한 차트상 보면은 지수가 급등하고 여기 지지 라인에서 이렇게 급등했죠.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더 못 갑니다. 이런 종목. 왜 여기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보면은 개인들이 좀 매수가 하고 약간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왔지만은 네. 기간이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위로보다는 저는 약간 여기서 아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가 상당히 낭떠러지기 때문에 위험한 위치다. 보유라면 매도하고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수가 빠진다든지 이러면 밑으로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한 3만 원까지도 확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도로 보고 있던 종목입니다. 네. 약간 반등이 나온 종목이고 그다음에 FF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역시 지수는 상승했는데 거래가 줄면서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제가 이제 이런 종목을 조금 매도로 많이 하는데
위보다는 아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이 밀리면 2만 7천원, 2만 5천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수는 상승했는데 역시 오르지 않았죠. 그럼 만약에 지수가 좀 하락했다면은 많이 밀리다 보면 됩니다. 현대건설기계, 자, 요 종목도 매수는 안 된다. 매수는 안 되고 그냥 위로 가기는 어렵다. 그럼 이 종목은 그냥 보유라면은 매도도 괜찮습니다. 신규 매수는 안 되는 차트고. 자, 다우기술은 제가 다우 데이터 때문에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에 다우기술은 이 부분에서 보유라면 저는 매도하고 싶습니다. 여기가 너무 매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 위로 가긴 어렵습니다. 그럼 보유라면 여기 매도. 만약에 여기 오면은 주식 선물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 이렇게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종목 보유라면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이런 종목은 멋있네요. 고점 맞습니다. 고점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천천히 상승하기 때문에 수익이 났다면은 5일선이 21선 대도 날 때까지 보유하고 있고 이런 종목을 절대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왜? 역사적인 신고가 때문에. 그럼 이런 자리도 4만 원 정도에서 손절가 잡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물량도 얼마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런 종목. 그래서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설명했듯이 거래가 고점에서는 죽을 때, 신고가에서는 죽을 때만 또 상승하고 이렇게. 이런 종목이 앞으로 논다면은 추격 매수하지 말고 한 번 정도 해본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종목은 이렇게 AS를 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저런 주식을 저 아래쪽에서 잡고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개인들도 간혹가다 이런 종목 한 번씩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주시하고 신고가에서 거래량 보고 손절가를 정하고 1년에 한두 번 이런 종목에서 큰 수익을 내야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고가를 못 쫓아가는 이유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신고가가 계속 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되 어쩔 때만 손절을 하면 된다라는 어떤 기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무섭지 않게 들어갈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역사적인 신고가 주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절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해 주세요. 이런 정도만 각오하면 된다. 그러면 신고가 종목 두려워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처음 출연했을 때 지지와 저항을 알아야 된다 했으니까 결국 이런 자리가 여기 지지. 여기를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4만 원 이렇게 선을 꺼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기를 깨면 손절. 그러나 역사적인 신고가이기 때문에 위로 가기 시작하면은 뭐 세력이든 아니면 특정한 뭐 또 기관의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은 이럴 때 요 구간에서는 5% 오를 때 10억이 든다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10% 오를 때 1억만 이렇게 위로 갑니다. 그래서 신고가가 놓으면은 큰 손들이나 기관의 외국인들을 계속 더 보냅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하면서 뭐 200%, 300% 터지는 경우는 신고가에서 터지기 때문에 항상 신고가를 노리고 저 1편, 2편에 보면은 이렇게 매도하는 법, 매수하는 법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한 번 정도 매수해보되 내 시드에 한 10분의 1, 뭐 한 20분의 1 이렇게 해보는 게 좋습니다. 조금 소액을 해보면서 이제 감각을 익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삼천리 같은 경우도 많이 했는데 이런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봉 보면은 절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봉. 예를 들어서 100%, 200% 종목이 수익이 터지기 때문에 주봉 이렇게 보고, 일봉 보고, 이렇게, 저항에서는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런 자리 더블 가보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이제 계속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잠깐 눌림을 줄 때 들어가보는 게 괜찮습니다. 네. 한 주 이렇게 해보는 거죠. 뭐 큰 부담 안 되게. 그래서 그러네. 이런 종목은 충분히 매매법을 익히면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안 되는 게 아니고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를 깨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여기 손절, 이제 여기를 손절. 그러니까 그 바로 직전에
지지대. 예, 지지대. 그거를 깨는 순간. 근데 예. 그 깬다라는 게 종가상. 종가상. 예. 장중에 아니라. 예, 종가상 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심리가 보유한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네. 특정한 세력이 많이 모아가 있지만은 그래도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종가상 깨면은 순간적으로 매도가 확 물량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꼬리가 확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맞죠. 예. 네. 종가상 딱 깨면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지금 로봇 주식이 지금 핫하잖아요. 그렇죠. AI하고. 로봇 주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네. 아까 로봇 주식과 AI 예. 주식. 그런데 네. 이제 연초에 되면은 항상 기대 심리로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건 이신전심으로 아니면 큰 손들 그리고 테마라는 것은 실적과 무관하게 머니 게임을 하기 때문에 또 특히 한국에서는 테마가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연초에 되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네. 작년에도 생각해 보면은 메타버스라든지 2차 전지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주식들이 따라서 많이 상승해서 지금 하락폭이 한 70% 60% 50%가 많습니다. 네. 메타버스 같은 것도 더 심하죠. 그렇죠. 그러면 AI도 역시 마찬가지고 로봇주도 보면은 대부분 회사가 매출이 작고 순이익이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자 대표적인 로봇 레인 로봇 보겠습니다. 레인 로봇도 8만 9천을 넘어가지 않으면은 하락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로봇주 하시는 분들은 레인 로봇 이걸 레인 보호로 주식을 또 봐야 됩니다. 대장을 항상 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로봇 이런 주식 같은 거 로봇스타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주식도 현재 거래가 줄잖아요. 주봉에서 매물대가 걸리는 상태에서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하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저 예.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매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됐을 때 최고 많이 하락할 섹터가 로봇 주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저 AI 주식은 제일 핫한 종목입니다. 예. 그 로봇은 좀 많이 급등하고 큰 손들이 많이 이렇게 매수했다가 수익 실현했다 보고 새로 이제 또 큰 손들이나 또 이쪽으로 옮겨갔다. 예, 이쪽으로 옮기고 예,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기도 실적하고 관계 없는 주식이 많습니다. 단지 뭐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고 하고 뉴스가 나오고 자 그 전에 우리가 장중에 특징주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조건이 그 종목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의 변동성이 있을 때만 특징주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종목을 뭐 약간 AI하고 관련이 있다 하면은 어떤 세력들이 3% 4% 이렇게 움직임을 이렇게 움직이고 특징주 뉴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보면은 지금 급등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상한가 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주식을 많이 올랐을 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실제 AI하고 관계 없습니다. 메타버스하고 똑같습니다. 메타버스가 실적과 무관하다 보니까 지금 50% 70% 손실 나듯이 AI 주식도 실체가 관계 없기 때문에 무관하기 때문에 하반기 때 상승 많이 했다면은 하락폭이 제일 큰 섹터다. 그리고 AI 주식 같은 경우 보유라면은 저 매도법 따라서 좀 고점에 매도하고 추후 매수는 어렵다. 네. 네. 그리고 한 번 정도 어떤 종목의 특징주 나와가지고 급등하면 추후 매수 하면 안 된다. 진짜 AI하고 실체가 무관하기 때문에 물리면 크게 손실납니다. 그리고 하락이 보이는 섹터. 하락이 보이는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DOU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앞으로 우리 8.15 가족분들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수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DOU 같은 게 이런 거 보겠습니다. DOU도 참 많이 올랐어요. 예, 이런 종목은 인수로 급등했기 때문에 현재 보면은 매물대가 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죽고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여기서 공매도 들어가서 4만 원 넘어갈 때 손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못 버티죠. 왜냐하면 여기서 위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좀 노려보는 종목이다 하고 나서 제가 후회를 했죠. 왜냐하면 기관이 외국에 사서 올린 게 아니고 뭐 뉴스 약간 그런 뉴스로 이렇게 뉴스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현재 거래가 줄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게 3만 6천 원 이하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르기 전 가격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제일 핫한 종목 자, 이 종목 FST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하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주봉에 하락. 보면은
이렇게 매물대가 걸리고 이제 거래량 줄고 있고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했기 때문에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개인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서 올렸다면은 그 가격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샀을 때는 이렇게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락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대 지금 제일 정치 테마로 핫한 종목이 있습니다. 안랩. 안랩. 자, 안랩이라는 종목은 주봉 보겠습니다. 월봉. 자, 대통령 선거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급등합니다. 만약에 이게 물리다면은 이렇게 10만 원 근처에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선거 나올 때 급등 원위치. 또 선거 나왔을 때 급등 또 원위치.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또 국힘 대표로 나와가지고 지지율이 좀 높다 이런 뉴스로 급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주로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공매도로 지금 관점에서 설명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보유자 같으면은 저 위에 물린 사람들은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샀다 하면은 수익 실현해야 되고 그리고 이날은 주식 선물 대주도 됐고 주식 선물도 됐고 CFD 계좌라는 게 이제 개인은 할 수 있는 것은 대주, CFD 계좌, 그다음에 주식 선물 세 가지로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날은 세 종목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날 이렇게 저도 이거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인수가 사라진다면은 다시 7만 5천은 요까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자, 이 종목은 제가 많이 하지는 권하지는 않는데 혹시 주식 선물 계좌가 있다 하면은 그냥 좀 소액으로 손절은 뭐 10만 원 넘어가면 손절 그다음에 아주 소액으로 네. 해보는 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은 한 8만 원. 왜냐하면은 만약에 다음 선거 때 또 안철수가 대통령 후보로 논다면은 또 12만 원, 13만 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한 달, 두 달 남겨놓고는 다시 오르기 전 가격에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비하는 경험으로 지금 한 번 정도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럼 이 종목도 여기서 주식 선물이 현재 매도가 되니까 매도하고 한 8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자, 이런 내용은 제가 8.15 캠퍼스에 이런 것 주식 선물 공매도 기법 즉 말해서 제가 라이트 레프트 니킥 이런 걸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네. 그 뒤돌라치기 2단 차기 아무 소용없고 세 개만 잘하면 된다. 예, 이 하나 이런 거 딱 때리고 수익률 15% 20% 이런 게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종목도 하락으로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뭐라 그럴까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자꾸 오르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예. 자꾸 더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본능을 못 이기고 자꾸 물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차트를 좀 분석을 한다면 그런 실수를 막을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관점을 저렇게 보고 공매도도 치고 매수도 한다는 것은 우리 8.15 가족분들은 앞으로 종목 매수할 때 좀 신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